구단원이에요. 구단원. 국어 구단원. 다양하게 읽어요. 읽어요. 글의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읽기 방법 보자. 오늘은 왠지 두꺼운 걸로 한번 몇 줄 긋고 싶은 충동이. 글의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읽기 방법 볼게요. 수용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수용, 받아들인다라는 거네요. 수용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죠? 맞죠?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읽는 방법이 수용적 읽기예요. 어떤 건 받아들이면 좋겠어? 어떤 종류의 글은? 설명하는 글 같은 게 정보를 전달하죠. 그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친교. 한번 친해보자고 쓰는 글들 있잖아. 편지라든가 뭐 이런 거. 그지?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읽는 건 어느 경우냐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적절한지를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냐면 주장하는 글 있잖아요. 그 주장하는 글이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맞아? 네. 내가 무조건 그놈이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어? 아니요. 아니겠죠? 꼼꼼히 읽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지? 봐야 될 거야. 아, 이런 종류의 글은 비판적 읽기를 하고 이런 종류의 글은 수용적 읽기를 하는구나 를 봤어요. 그죠? 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죠? 읽기 방법이 틀려요. 그죠? 자, 각 매체의 종류랑 특징을 보도록 하도록 하자. 매체인데 이번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자 매체 세 가지만 나왔네요. 인쇄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볼게요. 종류, 인쇄 매체의 종류는 잡지, 전단, 포스터 이런 거는 인쇄한 거죠. 거기에는 문자가 써 있죠. 그 다음에 그림도 있죠. 문자와 그림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자, 시각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요. 전단 지면 꼴랑 A4지만한 거 한 장이에요. 그지? 맞죠? 원장님도 광고를 예전에 10년 전에는 그런 전단지를 신문 사이에다 넣었어요. 학원 전단지를. 그러면은 금액이 틀려요. 이 앞면만 하는 거랑 뒷면까지 하는 거랑 비용이 틀려요. 광고지 비용이.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죠? 한정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그 각 아파트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돈 때문에. 그지?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면으로 할 건지 두 면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손으로 뭐 만지작 하지 마라. 방송 매체, 라디오가 있어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그죠? 접근할 수 있고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대량의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 그지? 맞죠? 라디오로 뭐 우리 학원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지? 많은 사람들한테 대량의 정보를 갖다가 확 그지? 할 수 있겠죠. 전자 매체 볼게요. 휴대전화가 있어요. 휴대전화. 우리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아직은 잘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휴대전화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휴대전화라고 안 했어. 그냥 핸드폰이라고 그랬지. 그렇지만 핸드폰이라고 답을 쓰지 않았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들고 다니는 건 다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대량의 메시지나 정보를 신속하게 또 동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생생한 장면이나 소리도 전달할 수 있고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거죠. 핸드폰 요새 보면은 생생한 장면이나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예를 들면 이거는 그 뭐지? 태응흥이에요. 이 동영상도 나오죠? 생생하지요? 그죠? 생생하죠? 소리도 나오겠지? 그지? 볼륨을 높이면? 그지? 야, 이 사람은, 야, 이거는 동시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겠지? 대량으로, 그지? 저걸 보는 사람들한테. 자, 매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인쇄 매체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송 매체, 전자 매체에는 읽고 싶은 부분만.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걸 다 읽어야 되냐 이걸? 다 읽어야 되냐? 이거 하다가 오 멋있는데 뭐 이거 반값? 오 이거 이런 거 보면 되는 거고, 그지? 오 재미없게 생겼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안 봐, 이런 거는 안 봐, 그지? 이런 건 안 보다가 오 이거 한번 뭐지 기다려 보기도 하고. 너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무슨 씨. 둘 다 마음에 안 든대요. 뻔뻔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그런 말을 하세요. 나중에 저만한 여자도 못 만날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은 말할 수 있어요. 자,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요소 볼게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정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읽는 이의 상황, 글의 특성, 매체의 종류에 따라 그죠?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정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흐름 차례대로 읽기, 수용하면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꼼꼼하게 읽기. 알았죠? 이게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일단 이 외에도 많겠지만 네 가지가 나왔어. 알았지? 수용하면서 읽기, 차례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꼼꼼하게 읽기. 알았지? 잊지 말자. 남극을 향하여. 이거는 설명하는 글이네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게 된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송도 신도시에 그 극지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알았죠? 남극을 향하여를 읽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읽기 방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아요. 그죠?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얻으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남극 개발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로 읽으면 좋겠죠? 인쇄매체의 힘으로, 인쇄매체는 어떻게 읽는다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흐름에 따라 읽는 것이 좋아요. 과정만 살펴보려면 대충 훑어 읽는 것도 좋아요. 알았죠? 예야, 예. 알았지? 알에서 태어나다. 이것은 신화예요. 이야기예요. 소설이랑 마찬가지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이야기예요. 이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얘는 인물이 겪은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 좋을 거예요. 비판적 태도로 읽어도 좋아요. 알았죠? 응? 어떻게 알에서 태어나? 그죠? 문제를 풀도록 하지요. 어이씨, 오늘 다 못하겠다. 국어는 좀 부담이고. 하, 그죠? 하나는 받아들이면서 읽는 건 수용적 읽기.
비판적 읽기겠죠? 적절한지 생각하는 건 비판적. 손 받치고 쓰세요. 이쁘게 쓰세요. 이 네모 안에 이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글씨를 써놓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칸을 보면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안 돼. 자, 어떤 매체? 우리 오늘 매체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죠? 문자 그림이 들어가요. 인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인쇄 매체. 그죠? 이 칸이 여기 있으면 인쇄 매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채자를 갖다가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긴 띄어야지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니 너네들은? 그리고 글씨는 이렇게 똑바로 써야지 생각을 하냐? 글씨 크기 네 개는 똑같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 맞아? 네. 그 쓴 글씨들이 그래? 네. 아, 저것도 사기꾼도 아니고 진짜. 인쇄 매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자 매체 중에서 알고 싶은 정보만 골라 읽는 거. 자, 그죠. 이게 아까 배운 걸로 그렇죠. 방송, 전자, 매체. 읽는 이의 상황이나 글의 그렇죠. 어디 나왔나요? 네, 여기 4번에요. 그죠. 아, 특성이었어요. 오, 원장님 저게 안 읽었다. 읽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맨 처음에 소개하는 걸 쓰기 위한 순서인데요. 계획하기. 맨 처음에 계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 만들고요, 내용 조직하고요, 표현하고 고쳤어요. 이거 안 썼다, 이거. 이거 안 썼다.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할게요. 아닌데? 윤서. 여기. 윤서가 읽은 글과 정우가 읽은 글. 윤서는 읽은 글은 제품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어떻게? 수용적으로 읽으면 되겠죠? 정우는 제품을 광고하는 글이에요. 광고하는 글이에요.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강력한 청소기, 광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를 사도록 설득하고 있어요. 자, 읽는 방법은 비판적으로 읽으면 돼요. 글, 그림, 소리 등에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 그저 찾고요.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는. 자. 오. 10분 남았어요. 못할 것 같아. 자, 손세정제요. 손세정제가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네요. 쌩쌩 줄넘기가 있어요. 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봐도 잘 봐야 돼요.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은 거 두 개. 손세정제였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설명했나요? 네. 그죠.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 가와 같은 글을 효과적으로 읽은 친구는 누군가? 자, 이 설명하는 글이죠.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특정 손세정제가 아니야. 그지? 따라서 4번 수용적으로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이건 쌩쌩 특정 줄넘기를 광고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글이에요? 광고하는 글이에요. 비판적으로 읽은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생겨?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야. 그죠? 연희는 수용적으로 읽었고요. 그죠? 얘는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민수예요. 민수. 민수. 그 다음에 각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세 개가 다 있네요. 하나, 기억은 맨 위에 있는 거 잡지 전단 포스터는 뭐죠? 인쇄매체. 인쇄매체. 그 다음에 니은 라디오는 뭐죠? 방송매체. 이거 줄긋기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전자매체, 인쇄매체, 방송매체 중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는 게 뭐가 좋죠? 그죠? 인쇄매체가 될 거예요. 나에서 채원이처럼 글을 차근차근 읽을 때의 좋은 점. 홍길동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죠. 뭐죠? 차근차근 읽으면 전체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너는 책 보고 금방 외울 수 있어? 이씨. 수용적인 태도로 읽었을 때 효과적인 글은 뭐예요? 친교를 위한 거,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거랑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수용적으로 읽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배웠던 거예요. 자, 오, 남극을 향해. 자, 얍삽하게 한번 해보죠. 자,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기지를 세울 장소를 조사해서 뭐 해서 수많은 탐색 끝에 알맞은 장소는 발견했고, 아무튼 땅이 정해지자 이런 거를 배치하였어요. 그죠? 설계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주 잽싸게 읽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죠? 건설 과정. 그지? 땅 물색한 다음에 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5번이에요. 적당한 조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작업한 일은 안 읽어봤어요. 우리 지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번이요. 4번하고 5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도 했고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도 했고요. 거주시설, 아, 3, 4, 5번이네요. 3번, 4번, 5번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다 있었어요. 쓰레기, 바닷물 먹을 수 있게, 거주시설, 연구시설 다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다 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이 글을 읽기 위해 효과적인 읽기 방법 아닌 것은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죠? 과정만 보려면 훑어 읽어요. 원장님이 읽은 것처럼. 남극 개발 비판을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남극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읽어요. 여행하고는 또 상관없는 글이에요. 그죠? 4번이에요. 그죠? 흐름에 따라 읽는 것도 좋아요. 남극이 지어질 모든 건물은 무엇을 견딜 수 있도록 무엇을 견딜 강한 바람과 그죠 여기 있네요. 강한 바람과 혹독한 추위. 강한 바람과 강한 바람과 이 꿀렁꿀렁거려요. 한 추위 이렇게 써주죠. 아래에서 태어났다. 1년 유아가 알을 낳았다고 회개한 이리로다.
그 알을 돼지에게 주도록 해라. 금화왕 명령에 의해서 유아가 낳은 알은 돼지우리에 버려졌습니다. 돼지는 알을 먹기는커녕 이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주몽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신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주몽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더 조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주몽의 가족관계 알면 좋겠죠. 왕이 된 다음의 이름, 알에서 태어난 또 다른 인물 좋을 거예요. 도끼나 창으로 알을 깨트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이거는 좀 아니죠. 또 실제 역사에 기록된 왕의 이름하고 이야기 속의 왕의 이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효과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비판적으로 읽었어. 비판적으로 읽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었어. 업적을 인물의 업적이 인물의 업적을 비판적으로 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업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일을 자세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도 되겠지. 업적이 나온 데를. 그지? 그러거나 뭐예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어도 될 거예요. 모두 쓰라고 한 거 보니까 건우랑 지민이에요. 지민이는 확실해요. 그죠? 맞죠? 건우는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읽어도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 거요. 벌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몽은 뛰어난 재주를 보였어요. 마지막 부분이겠죠? 네. 주몽을 해치라는. 주몽은 눈물로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궁을 벗어나 말을 달렸습니다. 자, 해치려는 무리가 있대요. 그죠? 이거네요. 쓰세요. 주몽을. 야, 이건 작으니까 저 안에다가 이쁘게 써 네 줄로 쓰면 되겠죠? 주몽을. 자, 해치려는 뭐예요? 무리가 있어서 궁을 떠났다. 주몽은 궁을 떠났다. 오, 글씨 짱. 짱이 아니죠. 글씨랑 상관이 없고요. 이 안에다 넣으려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돼요. 칸을 다 활용하면 좋겠죠. 그죠? 너무 작기만 한다고 이 안에 이 반 안에다가 다 넣는 그런 미련한 짓은